오늘은 2020년 부활절 특집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회 오영신 선교사님과 함께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매님. 아, 선교사. 오영신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음의 창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요즘 유럽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선교사님은 건강하시죠? 예, 예, 저희들은 건강합니다, 자매님. 네, 지금 독일 상황이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가 유럽에 엄청 심하게 지금 이게 퍼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일 걱정이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지 이걸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 유럽 사람들이 좀 한국 사람들이나 이 중국인이나 동양인들을 좀 무시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한국에서 또 중국에서 이제 심하게 퍼졌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유럽에 더 심하게 퍼져가지고 오히려 한국이 잘 대응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소리가 많이 나고 있고요. 네. 지금 가볍게 생각했던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좀 유럽 사람들이 뭡니까 정신적인 패닉 상태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은 아주 잘 사는 나라고 강한 나라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을 근간에 당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정신세계들이 지금 많이 무너져가고 있고요. 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아, 참 안타깝고요. 또 요전에 예. 뉴스를 보니까 독일 한 재무장관께서는 앞으로 닥칠 예. 경제난을 우려해서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소식도 들렸는데요. 예, 그 장관님이 저희 주거든요. 아, 저희 네. 저희 주의 장관님인데 저도 소식을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독일 사람들이 정말 강하거든요. 네. 강하고 주관도 강하고 또 사람들이 계획성도 높고요. 치밀하고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어려움을 그러니까 독일은 뭐든지 예약을 하고 계산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그 준비된 것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근데 자기가 계산했는 그 이상의 일을 만나거나 계산이 틀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이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압박을 못 견디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어려움을 또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 압박을 못 견디고 이분이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네. 독일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독일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근황은 어떤지요? 예, 저희들은 참 다행인 게 먼저 한국에서 매일 뉴스로 저희들은 이제 한국의 소식을 먼저 봤었거든요. 한국의 소식을 보고 또 한국 교회가 대처하는 걸 봤습니다. 네. 일찍 예배를 중단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고요.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한 지식을 미리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미리 좀 대처를 했습니다. 네. 다른 독일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는 전혀 코로나로 인한 아무런 피해가 없이 안전하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지난 주일에는 저희 성도들이 부활절 연합 예배로 온라인으로 함께 드렸는데요. 목사님께서도 독일에서 예. 함께 하셨죠? 예, 저희들도 온라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네, 이 줌으로 함께 드리셨는데 이날 역대 최다 참석자 수를 기록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 진짜 예. 많은 우리 성도들 또 CLF에 참석했던 많은 목회자들 진짜 일파만파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해서 더욱 기뻤는데요.
이 한국에서는 부활절을 맞이하면 이렇게 보통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은 달걀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유럽이나 이 독일에서의 부활절 풍습은 어떤지 또 궁금하네요. 예, 저희 독일에서는 부활절 날 저희들도 이제 계란을 줍니다. 삶은 계란을 주는데 주로 계란의 색칠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는 계란을 또 숨기는 그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숨겨놓고 보물찾기 하듯이 계란을 숨겨가지고 이제 찾도록 하는 그런 놀이도 있고요. 또 여기는 또 색다른 게 토끼를 초콜릿으로 만들어가지고 토끼를 또 많이 먹더라고요.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초콜릿으로 만들어서 초콜릿 토끼를 또 많이 먹는 걸 봤습니다. 그 토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저도 잘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이 토끼는 새끼를 많이 낳는다, 뭐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끼가 엄마하고 이제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많은 성도들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또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은 그런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토끼를 먹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선교사님은 이번 2020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만나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해마다 이제 한국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도 이제 부활절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참 부활절 말씀이 제 마음엔 좀 특별하게 와닿았습니다. 특히 예수님 부활하신 이 모습에 새벽에 이제 여자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께 갔었는데 여자들이 이제 뭘 걱정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무덤이 굴이었거든요. 그 앞을 돌로 막았습니다. 근데 그 돌이 힘이 큰 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큰 돌을 막는 걸 봤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눈을 들어 보니까 돌이 이미 굴려졌다. 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자들의 생각 안에서는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었고요. 또 실제 돌은 굴려져 있었는데 여자들의 생각 안에서는 이 돌이 막혀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저는 참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크게 좀 와닿았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죽어 있는 거죠.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죽어 있으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나 어려움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어 계시고 나는 살아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무덤에 죽어 계시니까,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염려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을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참제 마음에 하나님이,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죽어 계시니까. 저도 왜 내가 걱정하지? 왜 내가 염려하지? 왜 내가 두려워하지?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내 생각 안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는 이 자체가 바로
부활이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사람들이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저도 내 생각을 딱 깨트리는 순간 마치 이제 부활절 계란을 먹잖아요. 네. 계란의 껍질을 깨면 그 안에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껍질을 내 생각이라는 껍질을 깨는 순간 아, 제 마음에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마음이 딱 와닿더라고요. 네. 네, 얼마나 제 마음에 이 말씀들이 큰 힘이 되고 또 제 삶을 또 새롭게 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걸 보았습니다. 네. 부활절 말씀이 제 마음에 해마다 듣는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에 참 큰 힘과 소망을 줬습니다. 네.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내 마음에서 살아났을 때 그 실질적인 내 마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계사님께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된 간증이 있으면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이제 유럽에 와서 한 10년을 지냈습니다. 네. 10년을 지내면서 정말 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사람들이 잘 사니까 사람들이 어렵고 좀 문제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데 일단은 삶 자체가 편안하고요. 네. 또 사회 보장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받쳐져 있고요.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적고 거기에다가 또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요. 네. 사람들이 이제 교회와 기독교하고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지만은 이 기독교 정신에서 지금은 너무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럽에 왔을 때는, 야, 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제 이제 생각들을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유럽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닌데 예수님이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이 제 마음 안에 살아서 일을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살아서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제 마음을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제 마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유럽에서 저희들이 겨울마다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칸타타 그 단기 선교사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칸타타 투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나 뭐 모든 걸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렵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제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서 일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봤기 때문에요.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려우면 어떻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냐. 예수님이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예, 저도 사실 삶 속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을 딱 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 맡겼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걸 봤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들고요. 이제는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제가 대처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거를 제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마음이 드니까 또 당해보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 칸타타 뮤지컬 투어를 계획했을 때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해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13개 도시 정도 유럽에서요,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24개 도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33개 도시를 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40개 도시를 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역사하면서 올해는 제 마음에 우리도 50개를 해야 되겠다. 네. 조금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은 유럽에 사실 저희 교회가 유럽 모든 목회자들이나 기독교계에서 떠오르는 뭡니까? 캣별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다크호스라고 해야 됩니까?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네.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네. 살아서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멋집니다. 예. 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 함께 해주신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회 오영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